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뭐 우리 시장 좀 빠질 때 최근에 보면 그래도 조선, 철강, 뭐 건설 이런 쪽 그 경기 민감주들에도 힘을 내는 분위기였어요. 네. 철강 종목 보고 계신데요. 좀 선정해 들어보겠습니다. 올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업종이나 테마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. 두 번째는 현대차기도 자동차. 하고 자동차 네. 세트기도 하고 네. 시크릿컬 업종 중에서는 이제 철강주예요. 이 철강주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2분기부터 철강 수요 회복이 전망이 된다는 거죠. 누구 때문에? 중국 때문에. 네. 예, 중국은 왜 탄소 중립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비 대비해서 최근은 2% 좀 올해 정도 2% 증가한 18억 9천 만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건 좋아진다라는 거고 빠르면 3월이면은 그죠? 다다음 달 좀 되죠. 3월 늦으면 2분기 철강 수요 개선, 예,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목이 되는 거고 아울러서 연말 연초에 철광석 가격이 재차 이제 반등을 했고 유연탄 가격도 강세 기조로 이어지면서 원가 요인으로 인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이 철강업 좀 전반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시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기타 뭐 철강주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요. 그래서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관련 종목 좀 몇 가지 기술 분석 좀 해주시죠. 네. 한번 뭐 차트는 봐야 되는데 대표성 있는 거 보셔야 되겠죠, 그죠? 왜냐하면 철강주가 지금 뭐 한참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포스코 차트는 보겠습니다. 네. 자 지금 뭐 아주 중기적으로 이 포스코 흐름을 잡지는 못했어요. 잡지는 못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.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, 그죠? 나가요 이런 느낌. 네. 자, 느낌 딱 오시죠? 여기 밑에 거리랑 빵 터지면서 이런 느낌이고 포스코 좋다 이렇게 해서가지고 다음 현대제철 보겠습니다. 자 포스코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. 맞아요.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네. 물적 분할에 대한 신규 주식의 상장을 좀 이렇게 지향 좀 당장은 시키지 않겠다는 네. 내용이 있는 거죠. 현대제철입니다. 차동차 강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대제철이 포스코와 비슷한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가요 이런 느낌을 역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밖에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세아메스텔 요 정도 보시면은 바닥이죠. 그래서 세게 올라오진 않지만은 서서히 이평선이 모아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초기 국면에 우리 본 코너에서 지금 철강주에 대해서 포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우장대 종목으로 분류되는 이 철강 쪽인데 이제 네.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네. 이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? 포스코 보시겠습니다. 포스코. 네. 예, 포스코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. 최근에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죠. 그래서 두 가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? 하나는 배당을 많이 주겠다. 배당 성장 30%, 자사주 소각. 자사주 소각하면은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긍정적인 거죠. 그만큼 시장이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.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물적 분할하면서 기존 주주한테도 좀 주식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건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런 부분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좋다. 그러면 포스코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? 실적이 필요합니다. 지금 1월 7일이죠. 삼성전자, LG전자 지금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?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갑니다. 예, 그리고 또, 사회적인 그 ESG 표준 개발 분류에 또,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. 네. 그래서 포스코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, 분할 대응하시면 되고요. 좀 끈기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? 네. 매매 전략은 지금 얼마죠? 30만 4,500원 있잖아요. 네네. 하방만 제한할게요. 28만 원 잡고 목표가는요. 1차적으로 제가 39만 원 정도 1차적이 아니라 그 최종 목표가 39만 원 정도 정고점 수준인데요. 돌파한 수준인데 중장기 관점에서 그 정도 레인지 잡고 분할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중장기를 모아 가시든 대응하시면 긍정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포스코 주목하고 계십니다.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